안녕하세요, 문잉입니다. 오늘은 뭔가 오랜만인 것 같은 엄마표 요리 등갈비 묵은지찜이랑 각종 반찬들 같이 먹어볼게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묵은지 이거 완전 오래 묵은 묵은지거든요. 너무 먹고 싶었어. 일단 묵은지의 반만 먹어볼게요. 너무너무 묵은지가 먹고 싶었거든요. 진짜 맛있어. 고기도 진짜 잘 익었어요. 엄마표 김부각. 일단 김치 한 번 더. 이렇게 진짜 맛있겠죠? 일단 이거. 약간 저는 김치찜을 먹으면 고기보다 김치가 더 맛있는 느낌이에요. 너무 잘 익은 김치에 그 양념이 잘 배워가지고 진짜 너무 맛있어요. 스팸. 진짜 행복하다. 묵은지찜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또 엄마에게 지난번에 제가 치밥 먹을 때 먹었던 김부각 진짜 맛있어요. 오징어 젓갈. 오늘 약간 집밥 특집이거든요. 집에 있는 반찬들 총 출동. 우리 반숙. 이 묵은지 국물 맛 아시죠? 진짜 너무 맛있다. 제가 일부러 고기를 조금 완전 바짝 익히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면 촥 뜯는 맛이 또 있어야 되는데 너무 흐물거리면 제 스타일 아니어가지고. 또 이 묵은지에 스팸 먹는 맛. 밥도둑만 지금 모여놨잖아요. 딱 이렇게 뜯는 맛. 너무 잘 익었어.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제가 김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김치 없으면 사실 밥을 잘 못 먹는 스타일인데. 고기가 엄청 많이 야들야들. 청양고추도 많이 넣어주셔가지고 매콤하고 양념이 너무 잘 뱄어요, 진짜.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하고 이 깨들이 진짜 너무 고소해요. 이 겉절이. 또 이 겉절이에다가만 먹는. 스팸 먼저 먹어볼까? 자, 겉절이랑 스팸 해가지고. 말이 필요 없어. 맛있는 묵은지 가게에 갔는데 오늘따라 더 맛있는 거야. 약간 그런 맛. 그냥 너무 맛있어요. 약간 이 조화도 맛있는 것 같아요. 겉절이에 스팸. 스팸을 왜 조금만 했지? 한 번 더 먹고 싶으니까 나눠가지고. 이 겉절이에 또 이 스팸, 짭짤한 스팸 먹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어. 따뜻한 밥에. 예술이다, 예술. 오징어 젓갈에. 이게 바로. 이게 넣고 바로 스팸에 얹어서. 역시 한국에는 김치 집밥. 이번에는 고기 발라낸 것들, 이렇게 고기 발라낸 것들에다가 묵은지 얹어서. 벌써 다 먹었네. 오늘은 물 먹을 새도 없이 막 엄청 허겁지겁 먹은 것 같아요. 역시 집밥은 말할 것도 없이 최고. 잘 먹었습니다. Yeah, 안녕하세요.
밥을 다 먹고 오랜만에 엄마랑 은유랑 디저트를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엄청 큰 거예요, 진짜? 이거 거의 주먹만 해. 근데 가격이 웬만한 마카롱 가격 똑같아. 그래서 엄마랑 반절씩 나눠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앙버터, 엄마가 좋아하는 앙버터도 먹을까요? 앙버터. 엄마가 앙버터를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짠, 앙버터. 먹어볼게요.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앙버터가 진짜 맛있어요. 앙버터가 이 필링이 팥이랑 섞였는데 엄마 진짜 맛있죠? 팥이 너무너무 맛있고 팥이 엄청 고소해요. 그쵸 엄마? 부터랑도 진짜 잘 어울려.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이거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조금 녹였는데 딱 좋은 것 같아. 너무 맛있는데? 엄마 맛있죠? 진짜 맛있다. 엄마랑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추룩. 요즘에 엄마랑 은유가 너무 바빴어. 오, 네. 맛있지 왜? 딱 상상한 요거트 맛이에요. 딱 기본적인 요거트. 근데 엄청 새콤하진 않고 약간 적당히 새콤해서 더 좋고 딱 그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요거트 맛인데 맛있어. 요거트 맛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여기 마카롱 진짜 괜찮다. 내 스타일. 아니 마스카롱 진짜 잘 먹네. 제가 여기서 15가지 맛, 여기 맛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15가지 맛을 주문했는데 오늘은 5개만 먹어보려고 제가 먹고 싶은 걸로 골라봤거든요. 오늘 땡기는 걸로. 다른 맛들도 근데 너무 기대돼. 엄마 다른 맛들 너무 기대돼. 너무 맛있는데? 다음은 조리퐁. 조리퐁은 이렇게 여기에 조리퐁 이렇게 가득 붙어 있어요. 이렇게 엄마나 나나. 진짜 딱 조리퐁 맛인데 여기가 막 엄청 달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달면서 이 맛을 딱 너무 잘 나타내서 진짜 맛있네요. 은유 맛있는 사람. 여기 진짜 완전 내 스타일이야. 다음은 산딸기. 여기 이렇게 딸기가 이렇게 크림이랑 잘 어우러져 있어요. 제가 원하는 맛이에요. 딱 새콤한 산딸기 맛. 고맙습니다. 할머니도 고맙습니다. 엄마는 이거 먹을게. 은유 먹어. 진짜 맛있어. 엄마랑 딱 나눠먹기 좋다. 크기가. 마지막은 아망드 쇼콜라예요. 이렇게 엄마 여기용. 먹어볼게요. 엄마 좋아 안 좋고. 위에 아몬드가 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초코랑 아몬드랑 같이 있어서 오늘 뭐해? 이거는 위에 아몬드랑 초코가 같이 붙어있어가지고 맛있어요. 안에는 완전 생초코거든요?
약간 위에가 크런치 초콜릿 같이 초콜릿이랑 아몬드 같이 씹어서 맛있어. 잠깐만. 더 고소하고 초코가 진짜 진해요. 엄마가 딱 좋아할 맛이다. 엄마는 초코를 참 좋아해. 그러니까 단 걸 초코를 제일 좋아하잖아. 그럼 이상하네. 요즘 온유의 최애 가방이에요. 언니 애 뽀뽀해줘. 아 예쁘다 해줘. 사랑해. 사랑해줘 언니 아기 상어. 아 사랑해줘 사랑해. 가끔. 여러분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언니 바이바이. 오늘도 육태우 야식 타임. 약간 야식이라고 하기에는 엄청 거창한데 남편이랑 동생이랑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동생이 오고 있어서 먼저 굽고 있으려고요. 잘 먹겠습니다. 이 정도? 고기 빠져나는데 약간 미안해. 진짜 순대국밥집 냄새가 저의 동생이 도착했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이제 급해. 한 입도 안 먹었어. 기다렸어. 이제 막 구워졌어. 일단 이 양파 소스. 또 이 첫 입은 대창부터. 양파 얹어가지고. 양파 먹어. 와 감자 이게 잘 익었어. 이건 올린 줄 만났어. 언니 너무 맛있다. 진짜 대창 무슨 일이야. 이거는 소막창. 이거는 약간 막장 소스에 찍어가지고 다시 먹어봐. 잘 먹겠습니다. 진짜 쫄깃쫄깃해. 너무 맛있지? 어디서 샀어? 곱창 파는 청년들? 인터넷? 이거 부추랑 콩나물은 내가 만든 거고 이 대파김치는 거기서 산 거야. 대파김치 맛있겠다. 대파김치 진짜 맛있다. 곱이 쭉 흘러. 방금 봤어? 흘러는 거고. 곱이 흘러요, 흘러. 이 소스에다가. 아니다, 곱창. 응? 뭐가 곱창이야? 와, 이건 진짜. 먹어봐. 냄새 하나 난다고 진짜 고소해. 곱이 대쳤다, 응. 곱이 줄랑난 거. 막장이야. 진짜 고소하지? 얘는 진짜 고소하지, 곱창. 두부 아니야? 두부? 아니야? 예, 두부? 대창 진짜 대박이에요. 너무 맛있다. 근데 이 소스에다가 이렇게 이거 뭘로 만들었어? 언니가? 한 거야. 딸려오는 거. 너무 맛있어. 청양고추 맛있어. 대박이다. 먹어본 곱창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거짓말 안 해? 집에서 먹는 건데 퀄리티 완전 장난 아니지. 밖에서 먹는 거 나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지? 4만 얼마? 괜찮지? 한우야? 응, 한우. 너무 맛있다. 뭐가 제일 맛있어? 세 개 중에? 맨날 아직, 물어보기. 아직 두 개밖에 안 먹었어. 아 그래? 오. 뭐 먹었어? 대창? 대창 녹아. 이거 한번 물어볼까? 응. 온 것 가루?
근데 있길래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샀거든요. 맛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맛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물어서 먹어보자. 나는 일단 막창. 막창도 진짜 옛날에 많이 먹었는데. 나도. 난 지금은 대창이 제일 좋은데. 임신했을 때. 응? 임신했을 때. 무한리필집 가서. 진짜 많이 먹었잖아. 맞아. 한 8, 9일만 먹었나? 우리가. 고기만. 세 명이서 갔잖아. 아. 연휴까지? 센스 있는데. 그럼 안 구웠다. 우삼겹. 이거 먹고 두 번째 판으로 먹을까? 와, 근데 곱창이. 그거 해줘. 진짜 곱이 엄청 가득 찼네? 뭐? 팽이버섯. 팽이버섯 먹방? 응, 팽이버섯 소리. 나 진짜 좋아해. 잠시만요. 요청을 해주셨으니 일단 이 안에 먹고. 와, 해송이버섯. 해송이버섯 먹어봤어? 응? 해송이버섯 또 이렇게 구웠어. 또 육즙 가득. 감사. 팽이버섯 먹어보라고요? 응. 이만큼만 먹어봐도 되나요? 소리. 응. 제일 좋아하는 소리. 또. 이 시려우세요. 근데 만족 만족? 응. 근데 살짝 사실 좀 천천히 먹어줬으면 아, 좋겠어. 다시 다시. 아니면 그 요 꼬다리부터 먹어봐. 아, 오케이, 뭔지 오케이. 알지 뭔가 그 모두 그래. 아, 고조 꼬다리. 그러니까, 이거 약간 먹방. 그거야. 형들 옆에서 못하겠어. 너무 답답해. 부추. 어, 진짜 너무 맛있다. 감자도 이렇게 진짜 잘 익었어요. 아, 감자. 감자 진짜 맛있어. 그죠? 대창. 얹어가지고. 고기도 구워? 응. 그럼. 완벽함. 이거 심. 부추가 부추 이만큼. 솔. 일단 이만큼 먹자. 그게 뭐야? 언니가 뭐 말할 때 말. 아 지금도. 이렇게 몽땅 여기 적셔가지고 고추냉이. 고추냉이에 먹어봐. 아니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엄청 맛있네. 너무 맛있어. 인정 인정? 맛있다. 이거 대파김치 진짜 괜찮다. 이 빠져나온 곱들의 고소한 기름에 튀겨져서 더 맛있는 것 같아. 뭐가 우삼겹이? 응. 아니 그냥 맛있는 건가? 감자가 대박인데? 무슨 감자야? 눈의 감자. 눈을 감자. 예예예. 예, 예. 고추. 우삼겹은 이 고추냉이가 대박이다. 곱창에 숨어있었네. 야, 여기는 진짜 곱창 맛집이야. 다른 것도 맛있긴 한데 그냥 의외로 막창. 근데 다 맛있어 솔직히.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 아, 우유가 제일 좋은 거야. 옆글 아니야? 1인분에? 몰라? 그냥 시켰어. 님 혹시 부먹 찐먹? 그냥 처먹.
저스트다. 약간 간편하게 먹으려고 볶음밥도 주문했어요. 특양 볶음밥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와. 아, 팔 아파. 이거 언니 내가 볶아야겠니? 같이 볶자. 그래 그래. 살다. 수긍이 빨라. 이수긍? 얘들아. 이수근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 누구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는데? 고운 물가. 아! 이수근 아닌가? 이수근이잖아. 아 맞구나. 이거 피카츄네.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 근데 베코네 했어? 네. 오늘 무슨 연구? 우리 그거 진짜 예전에 했었는데? 우리 때 했는데? 헤헤헤. 저도 봉숭아빵 시대예요. 세대예요. 에? 그건 아니다. 완전 애기 때? 유치원생? 미안한데 봉숭아빵이 한 30년을 했어 지금. 아, 우리랑 같은 시대 말고 다른 그 아니지. 너머 시대의 봉숭아빵? 언니 초등학생 때 내가 유치원생이니까 같이 보면서 자랐지. 봉숭아빵 마지막 거 봤어 안 봤어? 응, 본 거 같아. 안 봤잖아. 먹어보자. 보자 보자. 진짜 멋있어 보이네 저거. 딱 구도 괜찮았지? 좋았습니다. 약간 곱창 전골 이런 거 먹고 남은 국물에다 자작하게 비벼가지고 먹은 거 같아, 그치?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약간 그 전골 맛. 여기 전골도 팔거든? 거기다가 비빈 거 아니야? 아, 순댓국밥. 그러니까 그런 전골에 김치 있으면 좋겠다. 무슨 김치? 생김치? 갖다 줄게. 그러면은 주문하신 김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주문은 제가 했는데 왜 언니가 드시는지. 맛있다. 그러니까 맞다. 맛있다. 진짜 완전 시원한 생김치. 시원한 생김치. 생지맛. 맛있다. 개운하다. 동치미도 먹고 싶다. 동치미 없어. 미안. 꺼내다 주는 거 아니었어? 하고 싶은데 동치미도 없어. 버섯도 얹어가지고. 야 김치 먹으면 진짜 개운해. 이거 나 그 기름진 맛이 없어지는. 우와. 너 김치 여기 내가 놔줬어. 넣어주세요. 저도 넣어주세요. 여기다. 이 버섯에 또 요란하게 넣어. 감자를 많이 먹어서 배부른 겁니다 내가. 감자 진짜 맛있어. 스테이크 칩. 농심 클레오파트라. 아니야 언니. 뭔데? 감자. 감자의 감자. 농심 클레오파트라. 이거지. 디저트 타임. 디저트 타임. 오빠 먹어봐. 맛있어? 5초단. 진짜 너무 맛있다. 맛있지? 민트 아이스크림 추가할걸. 이거 치즈케이크 말고 후회 중. 후회 아닐걸? 하고 있어요. 브라우니도 맛있다. 오레오도 맛있어. 이거를 같이 먹어야 될 거. 아이스크림만 가져가 먹어.
맛있게. 근데 진짜 맛있다. 짱 먹고 먹으니까 완전 배운다. 그니까 밑에는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 우유야? 그니까 내가 말했잖아. 곁들여 살짝살짝? 응. 같이 먹어. 치즈케이크도 얹어가지고. 치즈 맛이 계속 안 나다가 마지막에다 민트 맛이 끝나고. 맛있네. 진짜 맛있다. 걸러먹는 맛. 이거 더 넣자. 오레오. 에? 오레오 내려. 그 다음에 연유? 뭐 이쁘네? 뿌려줘 이거. 다다다다다다. 그만. 치즈랑 이 오레오랑 이렇게 해서 민트랑 굿? 짠. 짠하다 짠. 내 허공에서 해야 돼. 코시국이야. 허공에서 짠하자. 허가. 뭐야 이만 덩치땡 찾았어. 뭐라고요? 덩치땡 대리 체인저. 당치땡? 치킨집. 하나 둘 하나 둘 셋 짠. 아니 입에서 살살 녹으면서 맛있어요. 또 나 따라했지. 왜 그냐? 언니 먹는 거 봐. 맛있다 진짜. 이거를 곁들여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뭐냐면 진짜 초코가 상큼하면서 오레오가 입에 퍼지면서 마지막에 치즈 이게 느껴지면서 맛있어요. 나중에 남편 오면 같이 먹어봐야겠어요. 잘 따라하네. 너무 맛있으니까. 잘 따라한다 그치? 솔직히 인정? 저번엔 좀 별로였네. 오늘은 잘 따라하네. 그때는 이거였잖아. 뭐지? 오늘도 이거. 잘 먹겠습니다 이거잖아. 근데 이거 따라한 거 뭐냐? 오늘은 동생이 이렇게 따라해. 니가 This is mango. 인조이? Yes. 진짜 맹고네. 맹고 쪽에서 먹을래? 그래? 싫어. 한입 먹어봐. 맛있다. 단거 먹고 먹었는데도 달아. 드세요? 맛있게 드시죠. 이거 맛있지 맛있지? 진짜 괜찮아. 그.. 뭔 맛이지 이거? 망고 맛. 이거 정순이.. 아 망고인데 다 부어 먹자 그냥. 오늘은 구독자분이 추천해주신 메뉴를 가지고 왔어요. 페리카나의 꼬들목이랑 양념치킨이에요. 이거는 매운 양념치킨으로 시켜봤고요. 이거는 제가 만든 꼬마 참치김밥이에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양념치킨은 매운 걸로 시켜봤는데 맛있어요. 꼬들목 치킨. 치킨? 이거 너무 기대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는데? 이렇게 목살. 또 제가 목살도 다 뜯어먹었잖아요. 약간 생각했던 것보다는 엄청 꼬들거리진 않는데 딱 적당한 식감에 야들야들한 그 목살 드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야들야들한 목살에
살짝 꼬들꼬들한, 아니 꼬들무? 살짝 꼬독꼬독한 식감이 더해져서 튀김도 맛있고 사이드 메뉴로 완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만든 참치 마요 단무지 김밥. 그 이거 추천해주신 구독자분이 이 메뉴도 추천해주셨고 닭강정에 참치김밥을 추천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각나가지고 얘랑 한번 같이 먹어보려고 가져와봤어요. 이렇게 안에 참치랑 단무지만 넣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다. 제가 양념치킨을 시키려고 하다가 매운 양념치킨이 있어가지고 시켰거든요. 사장님이 고추도 뿌려주냐고 해서 네, 많이 뿌려달라고 했더니 진짜 많이 뿌려주셨어요. 원래 뿌려주시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맛있다. 밖에 비가 엄청 오고 번개가 엄청 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혼자 치킨을 먹고 있으니 참치를 많이 넣었더니 이렇게 좀 약간 터졌어요. 참치김밥은 진짜 참치랑 단무지만 넣으면 최고. 살 엄청 많아 이거. 청양고추가 쫑쫑 썰려있어요. 닭이 엄청 부드럽고 껍질도 진짜 부드럽고 페리카라 양념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매운 양념치킨도 맛있는 것 같아요. 난 청양고추를 많이 뿌려줘서 너무 좋아요. 이 참치김밥. 닭이 되게 특이하게 잘려있어요. 다른 치킨들보다. 여러분 갑자기 이게 뭐 먹고 싶어서 종목을 바꿨어요. 진짜 맛있겠잖아요.
이 엄마가 너무 맛있게 주셔가지고. 이게 눈에 아른거려서. 너무 맛있다. 오늘은 날씨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결국엔 치킨도 먹고 밥도 먹고 다 먹네요. 고민 왜 했니? 오늘은 도넛을 먹어보려고 해요. 친구가 서울에 놀러 갔다 오면서 멀리 갔다 오는데 무거운 짐이 될 텐데 이걸 사온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제가 랜디스 도넛을 먹게 되었습니다. 한번 빨리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일단 글레이즈 도넛부터 먹어볼게요. 네, 기본. 맛있다. 약간 크리스피나 던킨보다는 튀겨진 맛이 나네요. 맛있어. 당도가 딱 좋아. 아 진짜 행복해. 아니 이게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친구가 사다 줘가지고 맛이 연한 것부터 먹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카라멜 코코넛 도넛. 약간 여기 도넛이 되게 기름기가 많은 것 같아요. 좀 담백함보다는 그냥 기름진 맛? 맛있는 맛? 저기야 이거 진짜 먹어봐야 돼. 이거 진짜 기대했거든. 제가 코코넛을 좋아해가지고. 빨리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죠. 사실 카라멜 맛이 코코넛을 좀 방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카라멜 맛이 엄청 달지는 않아가지고 딱 잘 어우러지지. 뭔 말인지 알겠지? 다음은 가나슈 도넛. 화이트 초콜릿 달달한 맛이 도넛이랑 잘 어울려요. 남편이랑 같이 나눠 먹을게요. 남편이 안 먹어도 된다고 다 먹으라고 했는데 약간 이 맛있는 걸 혼자 먹으려니까 안 되겠어. 오빠가 남겨놓을게. 너무 맛있다. 그 다음에 누텔라. 호구. 커피를 아니 되게 달달하고 진한 맛인데 막 너무 달아가지고 커피를 엄청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 나 지금 커피를 한 입도 안 먹었어. 과하지 않으면서 이 튀김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맛있다. 엄청 달 것 같아서 커피 진짜 많이 준비했거든요. 이건 M&M 도넛. 이것도 왠지 누텔라랑 맛이 비슷할 것 같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잘라서 먹을게요.
그냥 초콜릿에 M&M 초콜릿을 같이 먹는 느낌이네. 이거는 근데 뭔가 도넛 먹는 느낌보다는 초콜릿 먹는 느낌이다. 이거는 초코 크런치 스트로베리인데 친구가 뭐 사다 주냐고 했을 때 베스트랑 이 세 개를 추가로 제가 골랐거든요. 근데 버터크림은 다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걔 빼고 지금 이렇게 세 개 사다 준 거예요. 좀 기대돼요. 친구가 먹어봤는데 이게 제일 맛있다 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안에 딸기잼? 이거 완전 정직한 딸기잼 같이 들어있어요. 먹어볼게요. 친구가 왜 맛있다고 했는지 알겠는 맛이네요. 딸기잼 엄청 달아요. 엄청 달아? 오빠한테는? 엄청 달지 않아 딸기잼이? 옛날 돼지밥 먹는 그런 거지. 다음은 이거는 레몬. 짠, 이렇게 레몬 이렇게 생겼어요. 와, 진짜 완전 찐 레몬이다. 제가 신거를 진짜 잘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상상 초월의 신맛이에요. 계속 단 거 먹다 먹어서 더 그런 거 같아. 이제 대망의 민트 초코. 이게 진짜 너무 기대돼요. 너무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위에 민트 초콜릿이 막 올라가 있고 색깔도 너무 예쁘죠. 저희 남편도 민초파기 때문에 또 나눠서 먹을게요. 진짜 제일 기대되는, 늘 어느 것을 먹어도 민트는 정말 기대되는 맛입니다. 먹어볼게요. 약간 이 초콜릿 맛 때문인가? 되게 그 노티드 먹었을 때랑 다른 민초들 먹었을 때랑 조금 맛이 달라요. 약간 더 화하고, 근데 위에 초콜릿 때문인 것 같아요. 맛있어요. 이 초콜릿의 식감을 더해두니까 더 맛있게 느껴져요. 약간 박하 맛이 나는 민트 맛? 오빠 지금 먹어보면 안 돼? 민트 초코의 그 민트 맛이 아니고 딱 먹으면 내 말이 뭔지 알 거야. 박하 사탕 먹는 화한 맛이 많이 나는 민트 맛이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진짜 이해돼서 이해된다고 하는 거야. 민트인데 민트의 좀 자일리톨 느낌. 그니까 그치? 약간 이거는 평소에 먹던 민트 맛하고 조금 다른 민트, 화한 맛이 되게 강한 민트인데 맛있어요. 그리고 위에 초콜릿 때문에 더 맛있는 것 같아. 평소에 먹던 민트 맛이 아니에요. 그치? 근데 이 초콜릿 때문인가? 렌디스 도넛은 엄청 연하지도 과하지도 않아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겠네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빵 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넛을 다 먹고 빵 해장을 하려고 라면을 끓여왔어요. 이건 틈새 라면이에요. 빵 먹고 라면 먹는 거 진짜 행복하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노티드랑 렌디스 다 먹었으니까 이제 올드페리도 먹어보고 싶어요. 끓이자마자 바로 먹는 거라 진짜 뜨겁고
맛있어요. 아직도 연기에 폴폴 나. 밥을 말아야죠. 또 한국인은 밥힘이기 때문에 밥심. 진짜 누가 보면 술 먹은 사람인 줄 알겠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전 지금 빵 해장 중입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따라다라따 우와 따라라 우와 대박. 배고플 것 같아? 오 완전 기대돼. 먹어보겠습니다. 완전 맛있어. 뭐야? 말 향기가 더 맛있어. 마라탕 맛. 마라탕 뭐? 훨씬 맛있어. 야 너무 맛있는데? 맛있는 정도가 아닌데? 약간 그걸 알겠어. 그 고수인데 약간 비누 맛이 나는데 맛있어. 근데 이건 진짜 안 나는 거야. 처음 먹어봐. 맛있지. 먹었어. 감바스 먹었겠지. 더구. 명란 이거 명란 마요네즈야. 감자엔 관자. 이 표정. 이거 만드는 거 진짜 맛있다. 맛있다. 이건 그 너가 레시피 말한 거? 어. 이거 한 입 어떻게 넣어? 이거 한 입 넣을 수 있어. 난 통이 빠져가지고 못 넣어. 나 먹어서 너무 좋아. 야 진짜 맛있다. 맛있어? 행복해. 야 근데 마라탕 대박이다 이거. 이제 마라탕보다 마라샹궈를 먹고 싶겠는데? 맞아. 거기는 안 들어가나? 그 샹궈에는? 아 다 들어가? 아, 선택해서 넣을 수 있어. 거기서 처음 먹어봤어. 야 진짜 너무 맛있어. 그 곰 모양이 좋아가지고 못 먹다가 너무 웃기더라. 태양인인 거 아니야? 내 그런 어떤 체질이나 아 나 이거 너무 매운데? 뭐 말해서 한 번도 안 쓴 거야? 이거는 소나 선물. 이거는 밀크티. 오 이거 틀렸다. 야 이거 어떡해? 밀크티 대박. 밀크티 밀크티부터 열어볼게. 대박. 많이 보던 보틀에 담겨 있습니다. 밀크티가 아니고 시럽이니까 엄청 많이 먹을 수 있는 시럽이에요. 대박. 나 어떡해. 대박. 하나씩 등장하겠습니다. 최고. 자요. 이거 봐봐. 봐봐. 뭘까? 어, 나 지금 심장 떨려. 크리스피 도넛 아니야? 크리스피 맞아 맞아 맞아. 자기야 너무 멋있냐? 너 뭐야? 집들이 한번 해야겠다. 대박 사코. 대박. 야 나도 집들이 해야겠어. 야,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맞다 그냥 지금은 진짜 이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맞아. 필요한 거. 혜민도 필요한 거 사줬어. 내가 뭐 사줬는데? 변기 물 파랗게 하는 거. 진짜 필요한 거 사줬다. 나도 아팠어. 확률이 높아. 내일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나 얼마 전에 교촌에서 후라이드 낸 거 알아? 먹었었거든. 나쁘지 않아? 네? 나쁘지 않았어. 맛있다. 맛있다. 초코칩 같은 거 들어. 초코퍼지는 그게 없잖아 이런. 하나 더 줘. 먹고. 아 이거 먹고 먹고. 그게 자주 등장했던 거 같아. 와일드 바디? 나 좋은데? 맛있네. 누가 봐. 엔초? 엔초!
나 엔초 안 좋아하고 와일드만 좋아해. 왜? 그니까 그거 싫은 거야. 겉에 딱딱한 게 둘러싸인 게 너무 싫어. 그 좋은데? 식감. 역시 오돌뼈파. 아차 작 씹는 거. 식감 누구 있어 안에? 옥동자매 같은 막 와일드만 까맣고 저 옥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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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거 완전 말 같은 거 아이들한테 까맣고 좀 옹매야. 이거 알지?